토지은행으로 갈게요. 이거 아까 토지은행도 직접 개입에 들어가요. 무슨 개입에 들어간다? 직접 개입. 들어보시면은 토지은행 제도가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공공토지비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토지비축제도입니다. 토지비축제도다. 그걸 토지은행입니다. 토지가 은행에 맡기는 게 아니라 토지를 은행에 비축해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도를 나겠지만 정부가 비싼 땅을 사야 돼요? 저렴한 가격으로 사야 돼요? 미개발 토지를 매입하죠. 미개발 토지를 사서 대량 구입을 해요. 비축했다가 민간에게 팔거나 대여하죠. 그래서 수요자 공급자 역할에서 토지개발업자 수요자한테 분양을 하니까 사서 공급을 했으니까 간접 개입이다, 직접적 개입이다. 직접적 개입이다. 여기 두는 거죠. 직접적 개입 수단 들어볼게요. 자, 갑니다. 펜 들어보세요. 자, 개념 1번. 미래의 용도를 위해 정부가 미리 비싼 값 저렴한 가격 개발 미개발 대량 구입하죠. 그 공공자유라는 거는 국공유주로 자기가 보유할 수 있고요. 공공임대로 개인한테 빌려줄 수도 있어요. 그 형태로 갈 수 있다. 토지 수요 증대에 대응해서 수요자한테 분양하는 제도죠. 자, 3번에 가시면은 LH공사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은행을 설치해서 이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적이라는 건 뭐 공공용지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고 토지시장의 수급조절을 통한 집가 안정이 기여할 수 있고 도시의 계획적 개발과 개발이익 환수할 수 있죠. 장단점이 나옵니다. 장점은요, 투기 수요 억제 및 수급 조절을 위한 토지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요. 또 공공개발 용지를 또 확보하고 용지를 원활하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죠. 보상비 절감으로 정부 재정 절감 및 조기 편익을 실현할 수 있고요. 분양가 인하를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 및 집값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 자, 제일 중요한 거는 5번, 6번입니다. 자, 개발 토지예요? 미개발 토지예요? 그러면 민간한테 맡기면 난개발하죠.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토지 개발 방지를 밟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집가 안정 및 개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죠.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 제도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근데 단점은 막대한 개념입니까? 토지 매입비가 들어갑니까? 들어가고요. 정부가 땅을 샀다는 소문이 오면 주변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주변 집가가 올라가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투기를 조장할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관리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관리 문제가 생기겠어요? 공공자유보유로 국공유지를 보유하고 있다가는 빈민들이 무허가 주택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토지를 매입할 때 토지를 활용할 시기에 가도기 동안 정부의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 주의해 보시고요. 그다음 우리나라의 토지은행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그랬죠? 공공토지비축에 관한 법률에 2009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하고요. 외자는 이제 토지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넘겨볼게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자, 또 우리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토지 선매제도라는 단어가 밑에 있죠. 옆에 쳐보세요. 아, 이게 잘 나옵니다. 이 토지은행도 토지 선매 들어가는데, 이 토지 선매제도가 원래 공법 문제인데, 계속 나와요. 들어볼게요.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시청이 있는 경우 다음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를 이들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한 자를 지정합니다. 그게 선매자거든요. 근데 강제로 매수합니까?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합니까? 강제로 수용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협의 매수. 그래서 선매자로 지정이 되면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는 거지 강제로 수용하는 제도가 아니거든요.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가 토지 선매는요,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시청이 있을 경우 국가 등의 그 매수를 원하면 선매자로 지정을 해요. 그럼 토지를 협의 매수하는 제도지 강제로 수용하는 제도는 아니죠. 그 토지를 그다음에가 협의 매수할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은 공영개발 매수 또는 그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묶어보세요. 이 두 가지. 그래서 얘가 시험 문제는 지금은 잘 출제가 안 되지만은
공용개발과 이제 환지 방식의 비교가 곧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공용개발과 제가 토지은행을 비교할 텐데, 일단은 공용개발 들어가기 전에 환지 방식을 배울게요. 환지가 이것도 공법 시간에 배우시거든요. 그래서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었어요. 옛날 우리나라가 정부와 토지 공사가 정부가 돈이 없을 때 토지 구획 정리 사업으로 사용되는데, 갑돌이 땅을 개발을 해줘요. 울퉁불퉁한 거를 대지로 이용성을 극대화시켜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이요 개발 비용이 들어가요. 그럼 넘기시면은 이 환지 방식은 뭐냐면 나중에 공법 시간에 보유지라는 게 있어요. 보유지. 그래서 관리 방식에 의한 토지 도시개발 사업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하지 않고 남겨둔 토지거든요. 그러면 토시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 토지를 따면서 채비지. 이걸 정부가 채비지로서 매각을 해서 정부 가져가고 나머지 땅. 그래서 매수 방식이에요, 환지 방식이에요. 그럼 얘한테 수용합니까? 재매각합니까? 아니면 얘한테 토지를 재분배합니까? 환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재분배하기 때문에 권리가 축소된 거죠. 근데 문제가 심각한 게 이때 당시 지가가 7배나 뛰어요. 그러니까 투기가 발생합니까?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 미비하고요. 개발이익이 사유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절차가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안산 신도시서부터 목동까지 이 공용개발, 신도시 개발로 가서 택지 공용개발 사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개발 사업은 수용 방식이에요. 그래서 매수 방식입니다. 권리가 완전히 소멸돼요. 그럼 갑돌이 땅을 그냥입니까? 토지를 수용합니까? 그럼 수용 절차를 거치겠죠. 그래서 토지를 수용해서 개발해서 나중에 개발업자한테 파는 거죠. 그래서 얘보다는 절차가 간편하고, 자, 토지 소유권이 사라졌다 보니까 계획적인 토지용을 할 수 있죠. 절차가 좀 간편해. 기반시설을 또 갖출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다음입니까? 매입비가 들어갑니까? 들어가고 초기에. 그다음에 보통 우리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럼 실거래로 해요, 공시지가로 해요?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펜 들어보세요. 자, 앞에 217페이지 가시면은 공용개발 방식은 매수예요. 수용 방식이죠. 그래서 의해 보시면은 공용개발 방식은 당해 도시의 주택건설이 필요한 택지 등의 대규모적인 조성 또는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토지를 그냥 해요, 수용해요. 대지를 조성해서 실수요자한테 분양을 하죠. 그 국가 등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에 직접 개발이고, 공사 등이 시행하는 걸 또 대형 개발이라고 하는데 참고하시고요. 장점은 정부 등이 토지 매입 후 사업을 진행하므로 개발이 환수할 수 있죠. 충분한 공공용지 확보할 수도 있죠. 근데 단점은요, 수용 방식이므로 토지 소유권의 침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넘기기 전에 아까 제가 이 토지은행은 개발이었어요, 미개발이었어요. 그럼 토지 소유자의 이 토지에 대한 양도 의사 표시가 있거든요. 근데 토지 수용은 의사 표시도 없이 수용해버리죠. 그럼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토지은행이 공용개발보다는 좀 약하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래서 얘가 좀 침해 문제가 생겨요. 사업비 부담이 크고 대규모 사업 시에 막대한 토지 용지 보상 지출로 인해서 그 지역이 통화량이 팽창되면 주변 지가 상승이 또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수용 시 보상 평가할 때 실거래로 해요, 공시지가로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토지 수용 같은 시장 개입 수단에서 토지 매입과 보상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와 피수용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겠죠. 그런가요? 근데 환지 방식은요, 거기 파란 검정 색깔만 읽으세요. 환지 방식은 사업 후의 개발 토지 중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한 토지를 토지 소유자한테 매각합니까? 원토지 소유자한테 돌려줍니까? 이게 나와요. 자, 장단점은요, 장점은 전환된 토지 일부를 매각해서 경비를 충당하죠. 그걸 따라서 채비지. 사업체 비용 부담 없이 증가하는 토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고요. 단점은 해당 지역의 주변 지가보다 그냥입니까? 아까 땅값이 7배나 뜁니까? 지가 상승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나친 개발 이익을 허용할 수 있으며, 환주의 건축을 토지 소유자 진행함으로 무질서한 개발을 우려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오른쪽에 박스를 한번 볼게요. 자, 공용개발은 토지를 수용해서 소유권을 뺏겨버리니까 소유권 침해가 약해요,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권리가 소멸되죠. 전면 매수고 환지는 소유권 침해는 가능성이 좀 적습니다. 권리가 좀 축소되고요. 그 다음에 공용개발은 주민 의견이 좀 잘 안 돼요. 근데 환지 방식은 잘 되고 공용개발은 환수, 개발이익 환수가 충분하지만 좀 환지 방식은 개발이익이 불충분합니다. 사업 속도는 제가 공용개발이 빠르고 환지 방식이 느리죠. 초기 개발 비용은 누가 더 많이 들어가요? 공용개발이 많이 들어가고 환지 방식 부담이 없겠죠. 그런가요? 그러면 아까 문제 그 토지은행과 토지수용의 비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넘겨보세요. 어디냐면 자 15번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토지 수용은 팔겠다는 의사 없이도 수용해버리죠. 그럼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강해요. 근데 토지은행은 개발 토지였어요? 미개발 토지였어요? 그럼 어느 정도 토지 소유자에 대한 그 소유권자들의 그 이 매도 의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토지은행 제도는 토지 양도 의사 표시가 전제가 되잖아요. 그럼 수용 방식보다 토지 소유자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크다, 작다. 수용 방식이 더 크다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219페이지를 가시면은, 개발이익 환수제도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게 이제 우리가 출제가 되는데, 개발이익은 뭐며, 환수는 어떤 제도냐? 요게 이제 중요한데요. 개발이익이 낮다는 것은, 자, 쉽게 간다면, 이런 겁니다.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제도예요. 토지의 인접성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럼 토지 옆에 토지가 있기 때문에 29번지가 정부가 개발을 하게 되면요. 옆에 있는 30번지에 땅값이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얘가 노력해서 그래요? 정부가 개발해서 그래요? 그럼 불로소득이죠. 그럼 개발이익이 낮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입니까? 환수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가볼게요. 자, 의회 개발이익 중요합니다. 개발이익은 개발 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용 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 경제적 요인에 따라서 정상직하여 그걸 상승을 했어요. 초과했죠. 개발 사업에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계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개발이익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그럼 환수를 안 해야 돼요? 환수를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래서 3번에 국가는 공공기관의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 노력과 관계없이 정상지가 상승을 초과하여 개발이 발생하는 경우를 자 따보세요. 개발부담금 그럼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3번에 개발부담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이익 중에 이 법에 따라 국가가 부과되는 징수하는 금액이 개발부담금이거든요. 그 우리나라에 개발부담금 제도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있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밑에 클라크의 개발이익 환수 제도는 파리테 나오고 한 번도 출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용어만 직접 부과라는 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익자 부담금이에요. 개발이익에 대한 직접 부과고 초과 매수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거 뭐냐면 정부가 실제 개발할 땅은 요 정도인데요. 초과로 매수한다는 게 왜 그럴까요? 만약에 옆에 있는 갑돌이가 환수를 해야 되는데 환수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초과로 매수해버려요. 그래서 이 국가가 필요량보다 더 많은 토지를 아예 매입해버립니다. 그러면 당해 사업에 인한 반영된 고지가 매각 임대하기 때문에 공공사업에 의한 가치 증가분을 먼저 환수하는 셈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것도 직접 개입에서 적용했고요. 상세법은 공공사업으로 인해 수용되게 되면요. 보상을 해줘야 되죠. 공공사업의 가치가 증가되는 토지 주변에 집가 가지고 있을 때 그 개발 이익을 상세한 후에 보상해요. 올라간 거를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국유화는 말 그대로 국유화 시키는데 자유민주사회는 드물겠죠. 그죠? 그래서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얘 네 가지는 잘 안 나옵니다. 자, 그럼 교수님 어떻게 나올까요? 밑에 토지 공개념 제도 있어요? 별표 세 개. 자, 토지는 공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개인 사적 재산 증식 수단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재화이기 때문에 어때요? 개인의 토지 소유자를 전제로 한다는 차점에서는
이 어때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이런 제도가 토지 공개념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그 오른쪽에 양가로 2번에다 펼쳐 보세요. 그 굵은 글씨를 가보세요. 자, 토지 초과 이득세법 헌법 불합치를 결정을 내려서, 자, 1999년에는 택지 소유 상한법도 유연 결정을 받아 폐기됐다는 단어가 있나요? 이 두 가지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폐지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우리나라에 시행되지 않은, 자,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정책. 자, 아까 TDR 아시죠? 시행되고 있습니까?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죠. 그래서 개발권 양도 제도를 가져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거기 보시면 토지 초과 이득세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토지 초과 이득세라는 게 있었어요. 자, 토지 초과 이득세. 자, 이거는 양도소득세만으로는 부동산 경기가를 막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집가 상승을 기대하는 유토지의 공급을 촉진해 집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인데, 그냥 됐나요? 이게 헌법 불합치로 결제됐나요? 그럼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폐지됐어요. 초과 이득세법 폐지됐다는 거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런가요? 그 다음에 택지 소유 상한제도 폐지됐습니다. 택지 소유 상한제. 그럼 택지 소유 상한제도 우리나라에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 1980년대 후반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유지 가격 상승에 개인 택지 200평 초과하는 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택지 소유 상한제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게 택지 관광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 50%를 환수하는 개발이익 환수제 등 토지공개념 관련법 제도를 마련했으나 헌법재판소에는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법을 헌법 불합치로 결정했죠. 1999년 택지소유상한법에 의한 이원결정을 받아 택지소유상한제도 그냥입니까? 폐지가 됐습니까? 폐지가 됐어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게 논란이죠. 그래서 지금 뭐가 논란이냐면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 들어와서 토지공개념이라는 게 강조돼요. 그 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권도 그냥입니까? 토지공개념이 강조됩니까? 강조되죠. 그 다음에 지금 굉장히 있어야 되는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들어보셨나요? 당연히 나왔어요.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 방법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따서 재초안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유언 결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빗나갔습니다. 위헌 결정 판결에서 폐지되지 않고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없다? 있다? 이게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죠? 다음에 재초안. 이것 때문에 재건축 시장이 조금 위축됐거든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다시 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아까 지역지구제라는 건 없어요. 용도지역지구제는 있어요. 있고요. 공시지가제도 있고요. 환지방식도 있고요. 토지공용개발방식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 다음에 토지은행제도도 있죠. 그런데 우리 개발권 양도제도는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거와 없는 거를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위주로 가져가세요. 근데 이 저자가 한 것도 토지 초과 이득세하고 택지 소유 상한제만 계속 출제가 되죠. 왜 그럴까요? 얘는 그냥입니까? 폐지됐습니까? 그럼 오지선다에서 두 개니까 얘를 고르라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가져가셔야 돼요.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주택정책은 제가 크게는 안 나가고요. 일단 넘기시면은 다음 시간에 페이지 224페이지로 가시면은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이니까 아마 어떻게 됩니까? 2월 달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별표 3개 치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정책. 그래서 임대주택 정책에서 주택 정책은 다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3개짜리고 그 전 페이지는 참고만 하세요.
222페이지는 갑니다. 자, 222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정책의 내용에 공급 확대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렇게 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요, 지금 수도권에서 가격이 올라갔다는 건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 그 다음이니까 3기 신도시를 만듭니까? 그게 바로 공급 확대예요. 그 신규 주택 건설 촉진하죠. 그러면 택지가 비싸야 돼요? 저렴한 택지를 공급해야 돼요? 주택 생산성을 증대시켜야겠죠? 그 다음에 건설의 주체를 공급을 민간이 주도하면 정부 재정을 압박을 좀 덜 받겠죠. 근데 중요한 건, 자, 아까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게 도정법이에요. 도시 정비 사업이죠. 그럼 그냥입니까? 기준주택도 중요합니까? 그럼 재고주택의 보존 개량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조건성이 양호한 곳에 있으니까 이러한 기존주택을 또 보존 개량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왜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지금 리모델링이 투자했는데 재건축 다음에 리모델링 사업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재고주택의 보존 개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신규만 건설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들을 다시 재건축, 재개발해서 가자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 오른쪽 수요 측면은 그냥입니까? 수요를 늘리는 겁니까? 구매력을 강화시키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게 그냥입니까? 소득을 올려줘야 됩니까? 소득분 뭐 소득이 나오면 이건 공급이에요? 수요예요? 수요. 주택규모를 대규모가 아니라 중소규모로 바꾸고 서민들을 위해서 저당금융제도를 확대시켜야겠죠. 보금자리로는 장기저리로 빌려주잖아요. 무주택 서민들한테 70%까지. 사회임대주택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주거비 지원 보조. 세제상에 그냥이요? 혜택을 줘야 돼요. 그럼 세제의 경감이나 면제를 좀 해줘야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주택 공급의 원칙은, 자, 출제가 되지 않는데, 자, 주택 공급을 지키는데 공급할 때 그냥 원칙이 있어요. 그럼 1번서부터 4번까지 묶어보세요. 적하고 성이 있는데, 양시지법이라는 것도 없어요. 양시지법. 자, 여러분들, 수요에 맞게끔 공급해야겠죠? 대답해보세요. 수요가 50인데 200을 공급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수요에 맞는 양에 가자는 거죠. 정량이고요. 적시는 그냥입니까? 시점을 맞춰야 됩니까? 그럼 수요가 있는 시점에 공급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적지라는 것은 지리적 위치예요. 여러분들 주택은 그냥입니까? 쾌적성이 중요합니까? 그 쾌적성과 편리성이 접근성이 양호한 지리적으로 가자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냥에 대해 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만약에 오지선다라면 간소성의 원칙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게, 자, 지금 보세요. 간소성은 주택을 취득하는데 복잡해야 됩니까? 좀 간단해야 됩니까? 그럼 이건 안 나오고 다른 게 중간에 들어갈 수 있죠. 그죠? 그럼 얘기해 보세요. 적합성이라는 게 있나요? 적합성은 없나요? 없죠. 그 다음에 양시지법. 그 안에 있는 네 가지만 좀 외우시면 다른 적게 들어간 게 적소성이나 적합성 같은 건 없죠? 맞나요? 근데 보시는데 출제빈도는 낮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가시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에 오실 때 지금 넘기시면은 임대주택 정책에 별표를 몇 개 쳤죠? 3개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일단 펜을 들으셔서 밑에 가시면 임대료 규제 정책 있죠? 이게 별표 3개입니다. 이게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 이게 규제를 해서 단기와 장기인데 장기에는 더 악용이 나타나거든요. 옆에 세 개짜리고. 그 다음 오른쪽 보조정책 있나요? 그건 별표 하나만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는 매년 매년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조정책은 가끔 가다 나오니까 하나 정도고. 그 다음에 227페이지 가시면 공공임대라는 거 있죠. 이것도 하나만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공임대도 임대주택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뭐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위주로 좀 공부를 해보세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11월달, 12월달에 입문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실력이 되신 분들은 오늘 나눠진 것 중에서 임대료 규제 정책이 가장 많습니다. 보조 정책이 하나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풀어보셔도 괜찮아요. 그죠? 미리 풀어오셔서 온 것도 제가 나중에 테스트하는 게 좋으니까 이거 나중에 가져가셔서 풀어오시고요. 자, 우리가 3개월 단위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에 또 꼭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1, 2월 과정에 약간 좀 범위를 좀 넓혀서 같이 가는 것으로 할게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제가 오게 되면은 2월 달에는 어디서부터 224페이지 찾으셨어요? 어느 정책이 중요하다? 임대주택 정책서부터 저한테 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밑에 임대료 규제 보조 정책, 그 OX 문제를 같이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